근데, 근데 뭐, 그래서 신기 써놓고요 일단. 아,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게요. 몰랐어. 어, 집중할게요. 우진이가 근데 공격력이 쎄. 솔직히 우진이 공격력은 어, 드리블이나 이런 거 딱 보면 좀 센 편이라서 다른 프로게이머에 비해 좀 쎄. 우진이 공격력이 진짜 되게 좋아. 수비가 좀 우진이도 불안한 편이거든. 맞아, 저도 대회 때는 이렇게 수비 못해요. 어, 수비 자체가 우진이가 굉장히 불안한 프로게이머야. 근데 공격력은 이제 탑이지. 전체적으로 긴장들을 되게 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새끼는 진짜. 아, 여기서 커서 가.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저걸 왜 안 잡지? 저 무조건 뚫리는 건데 이거. 저 먼저 잡아놓고 지금. 먼저 잡아놓고 셋업에 보내놓은 다음에 저걸 압박해야 되는데. 보내놓고 풀면 되는데. 보내놓고 하면 되는데 풀어버리면 되는데. 편지. 아직 전반이니까. 전반이니까. 그 승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승패는 중요하죠. 이슬님 그냥 빡겜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좀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긴장하신 거. 완전 걸려야 되고. 승리였네. 아이고. 완전 걸렸다. 아, 그게 아니라 테스트. 난 너도 돼. 아니, 그냥 하면 안 들어가. 방금 승리 형님한테 좀. 아니, 테스트, 테스트. 그래, 컨디션 되게 안 좋으실 거야. 새벽에 응급실을 가셔가지고. 아. 그. 맞아, 맞아. 따님이 있으신데. 어. 그 새벽에 따님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가셔가지고. 아마 컨디션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
이런 테스트도 내가 볼 때 지금 시간 억지로 맞춰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그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치? 박이 너무 약간 아쉬운데. 이렇게 방송 켜놓고 테스트하면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음. 그거 그게 가장 커. 왜냐면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대회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하는 거 여러분들. 일부러 하는 거라. 긴장 어느 정도 올라오냐? 돌파형의 장점이 뭔지 아냐? 돌파형 오프가 잘 안 떨어. 존나 웃긴 거 왜 방송에서 떨까? 존나 웃겨 진짜. 손을 떨죠, 손을 떨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잖아. 대회 때는 끝나고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이건 우진이가 너무 잘했다. 네, 우진이가 잘했어. 이건 우진이 너무 잘했어. 우진이가 너무 잘했어. 소리가 좀 아쉽다. 이거는 근데 좀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는. 아니 한 게임 더 해볼래 이거? 아니 근데 좀 이따 해가지고. 아니야 지금. 나중에 테스트 보시면 할 것 같아. 지금 아니야. 이걸로는 다른 두 분이 못 본다는 게 이상해. 다른 두 분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못 하신단 말이야. 지금 엔지와의 말해서 왔잖아. 다른 두 분보다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을 못하시는데 이분만 다시 보는 건 안 되는 거지. 다음 기회에 다시 봐야지. 미치겠네. 아 나오네. 급해지니까 눌러버리잖아. 점수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테스트를 많이 안 눈이 집중하더라고. 아 저도 이거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집중하면서 해야죠. 테스트. 지금 상대방 분이 지금 되게 컨디션 안 좋으셔서 그래. 안 좋으셔서 그럴 수 있어. 테디는 타이밍 있다. 테디는 잘 모르겠어. 채팅이 형 관리 좀 해줘. 와, 아쉽다. 이게 긴장하셔서 그런 거겠지? 긴장 안 했으면 저렇게 안 하고. 공격력도 안 나와버렸는데 너무 긴장하시니까. 아 이거 맞아. 그래도 이분도 장단점을 좀 해주셔야죠. 네 그렇죠. 좀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되니까 5대0 나겠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진짜 어떨 것 같다.
비난하는 야 비판하는 사람 그냥 보내줘. 단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단점은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수비하실 때 이게 꼭 그 수동 수비라 해가지고 전략 수비라 해가지고 꼭 발을 꼭 뻗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디키를 자주 쓰셔서 태클키를 너무 많이 쓰세요. 너무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계속 벗겨주고 근데 미스가 많아요. 네, 미스가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는 수비 수비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라인 수비 같은 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센터백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는데 네네. 그걸 잘 수비. 모르시다 보니까 라인이 계속 무너져서 라인이 계속 무너지니까 측면이 계속 뚫리고 그래서 골 넣기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인 수비 부분도 좀 많이 밀렸죠. 대인 수비도 너무 심리전이 없어서 수비전 그래도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장점 저도 있습니다. 네. 장점 아무래도 이 피파라는 게임이 네. 그래도 스코어가 나기 전에는 그렇죠. 제 실력을 발휘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아주 스코어가 네.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기 전까지만은 네, 아주 그 공격이 아 이거는 좀 위협적이다라 싶을 정도로 한 두 번 정도 기회가 있었고 창의적이었다. 네, 아예 못 막을 공격이 하나 있어. 맞아요. 네, 그래 맞아요. 이거 이런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장점을 찾기에는 아쉬운 경기였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솔직히 네, 긴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장점을 찾기는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많았거든. 맞아. 골을 먹고 나니까 네. 골을 좀 먹고 나니까 이분이 좀 많이 무너지셨어. 이분은 다음번에 한번 네, 보고 싶긴 해요. 네. 다음에 또 테스트 있을 때 그때 한번 또 연습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